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별명이 뭐냐면 풍선 아저씨야. 풍선 아저씨. 예, 무슨 아저씨? 이게 풍선이 이렇게 많아요. 풍선.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풍선이냐면은 요술 풍선이야. 무슨 풍선? 요술 풍선. 네, 이 풍선이 요술을 부려. 요술을 부려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어요. 아주 아주 옛날에 이 세상에 햇님이 없었어. 햇님이 없으면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해요. 아, 그래가지고 네, 하느님이 이렇게 햇님을 만들었대.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무 깜깜해서 안 되겠다. 햇님을 만들자. 동그란 햇님. 근데 햇님은 저녁이 되면은 서산으로 넘어가 버리죠? 서산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또 깜깜해졌어.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밤에는 달림을 만들자. 달림. 따라서 하세요.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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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니까 달림이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을까?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깜깜한데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친구들을 만들자, 친구들.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별님을 만든 거야.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있으면은 재밌죠? 예, 별님. 나가서 하세요. 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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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어. 비가 막 내리니까 땅이 질퍽질퍽질퍽질퍽 해졌어요. 안 되겠다. 땅에서 풀이 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에서 풀이 났대. 와, 이렇게 막 풀이 났어요. 나무가 났어요. 거기에 동물이가 그런데 그 봉우리에 뭐가 생겼나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꽃이 생겼어. 근데 아, 이 꽃이 시가 마려웠어. 시가 마려운데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꽃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실을 해버렸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또 응가가 마려웠어. 응가. 근데 화장실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또 땅에다가 응가를 해버렸어요. 아이, 안 돼. 아유, 지저분해.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막 걸어다니고 기어다니는 걸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벌레를 만들었어요. 벌레. 벌레가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달팽이야. 난 달팽이. 땅을 기어다닐 거야. 그러더니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와, 달팽이. 달팽이. 어우, 달팽이 아저씨가 됐네. 그런데 달팽이는 빨라요, 느려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고 출발했는데 저녁이 돼도 화장실에 못 갔어. 그래서 마루에다가 또 오줌을 쌌어요. 아이, 지저분해. 안 되겠다. 안 돼.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뭘 만들었느냐면은, 야,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걸 만들자.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거. 옳지. 날개를 만들자. 날개. 날개 있는 벌레를 만들자. 이게 뭐예요? 잠자리를 만들었어요. 잠자리를 만들고 나서 눈을 크게 만들어줬어요. 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잘 봐. 그래가지고 잠자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박수. 아 그런데 아이 잠자리는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어린이 집에 오면은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어린이 집에 오면 선생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따라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해? 안녕하십니다. 아,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예. 네. 말을 할 줄 아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잠자리는 말을 못해. 예, 안 되겠어. 말 잘하는 걸 만들자. 말 잘하는 거.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뭘 만들었냐면은. 우와. 우와. 새를 만들었어요. 새. 네. 이게 뭐예요? 됐죠. 이쁜 새를 만들었대. 눈도 만들고. 민준아 어디가 저기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새는 깡충깡충 뛰지를 못하는 거야. 야 너 왜 깡충깡충 못 뛰어? 깡충깡충 뛰란 말이야. 되겠어요. 깡충깡충 뛰는 걸 만들자. 깡충깡충 뛰는 게 뭐지? 맞아요. 토끼예요. 토끼. 깡충깡충 뛰는 토끼. 토끼. 박수.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 토끼를 만들었더니 토끼가 이렇게 웃었어요. 그런데 토끼는 뭐라고 했어? 나쁜 아저씨가 와가지고 책도 훔쳐가고 장난감도 훔쳐가고 그러는데 토끼는 하고 지질 줄을 몰라요. 안 되겠다. 멍멍 하고 지질 줄 아는 걸 만들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멍멍이를 만든 거야. 강아지. 멍멍이 좋아요. 멍멍이 좋아요. 멍멍이 좋아요. 이거 봐. 와 멍멍이다. 와 멍멍이 박수. 그랬더니 멍멍이가 지도수야. 와 이쁘죠? 아 그래가지고 멍멍이가 막 짖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왜 그랬냐면 멍멍이는 이빨이 삐죽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멍멍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토끼가 와가지고 멍멍아 같이 먹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를 막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날 막 토끼가 멍멍아 우리 같이 놀자 그랬더니 또 물었어요. 엄마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우리 멍멍이는 싸나워가지고 싸움을 잘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양 어린이집에 어린이같이 착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양 어린이집에 어린이들같이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를 만들었어요. 박수! 박수!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친구를 때려요 안 때려요? 막 울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는 아침에 엄마가 야 어린이집 가자 그랬더니 싫어 안 갈 거야 그러더니 그럼 뭐 하려고 집에서 텔레비 볼 거야
기적 같다더구나. 집에서 게임할 거야. 그래서 맨날 게임만 하고 텔레비전만 봤더니 이렇게 이쁜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잘 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서 뭘 알아봤더니 칼을 만들어서 막 싸우는 거야. 어, 친구가 피가 났어요.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다섯 방 맞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야 안되겠다 내가 저 녀석한테 복수할 거야 나쁜 녀석. 그러더니 집에 갔더니 또 뭘 만드는 거야. 뭘 만들었을까. 그러더니 야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저 녀석을 쏠 거야. 옳지. 여기서 화장실에서 나온다. 야. 화살을 쳤어요. 이 더 멀리 나가게 해야지. 야. 그래서 화살을 쏘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아, 이런 어린이들은 안 돼요. 이런 어린이들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전부 착한 어린이가 돼야 돼. 착한 어린이가 돼가지고 자, 이거 봐. 야, 우리 칼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장난감을 만들자. 장난감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장난감일까? 무슨 장난감일까? 아? 꽈배기예요? 꽈배기가 좋아요? 야, 좋아. 지금부터 꽈배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또 애기 안고 있어. 자, 이게 뭔가 보자. 이게 뭐지? 야, 아빠씨. 자동차인가? 아니야? 바퀴가 몇 개인가 보자. 바퀴가 몇 개인가 보자. 바퀴가 하나에다가 하나. 와, 바퀴가. 어, 바퀴가 하나. 와, 바퀴가 하나에다가. 어. 바퀴가 두. 뭐야? 바퀴가 두 개야. 이건 뭐예요? 바퀴가 두 개는 뭐예요? 자전거! 맞아요, 자전거! 자, 자 이제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제일 노래 잘 부르는 어린이가 누구야? 노래 제일. 나, 노래 제일 잘 불러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 노래. 나와봐. 내가 들어줬어. 나와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마이크 줄 거야, 마이크. 마이크! 노래 제일 잘 부르는 사람. 입에 대고 시작. 노래 불러봐. 못 따면서. 어? 넌 노래 불러봐. 이게. 노래. 시작. 시작. 아무 노래나 불러. 노래 못 불러봐 얘네들. 소망이 나와봐. 소망 노래 불러봐. 시작.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자 좋아. 소망아 그러면은 소망이 머리에다가 이거 쓰고 자전거 타자. 우리 소망이 자전거 타자. 우리 상어 가족 나올 거야. 상어 가족. 자윤아 앉아요. 앉아요. 안 벗어. 자, 우리 힘들어.
오, 개구리 눈이 되게 크다. 왕눈이에요, 왕. 예슬아 앉아. 예슬아. 이 머리털이 하나도 없네. 난 대머리예요. 어, 머리털이 없어. 애들 다 머리털이 있는데. 나는 빛나리예요. 야, 일어나.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바퀴벌레 먹었어요. 바퀴벌레는 징그러워. 맛있어요. 아유. 그것도 뭐 먹었어? 이거 징그러워. 선생님은 뭐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김치 먹었지. 김치는 매워요. 아, 고등어 먹었지. 고등어는 비려요. 아, 밥 먹었지. 밥은 맛없어요. 여러분이 왕눈이는 뭘 먹어? 난 초콜릿 먹어요. 초콜릿을 많이 먹고 이빨을 안 닦았구나. 에? 어떻게 알아요? 이해해봐.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다 썩었어요. 맨날 초콜릿만 먹어가지고. 이제 초콜릿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제부터 초콜릿 많이 먹지 말고 이빨 잘 닦고. 네, 이빨 잘 닦을게요. 자, 그러면 인형극 하겠어요. 인형극. 자, 인형극 하자. 까만 토끼 까미. 어느 마을에 토끼들이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아주 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끼들이 꽃밭에 나와서 같이 소풍을 하게 되었어요. 다 같이 한번 토끼야 한번 불러보세요. 토끼야! 아, 너희들이 날 불렀니? 아! 안녕. 내 이름은 부식이야. 난 토끼풀을 제일 잘 먹어. 그래서 내 이름은 토식이야. 아, 토식이야. 아, 그래. 우리 엄마가 가방 사줬어. 빨간 가방. 어,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아, 맛있는 거 많어. 어, 저기 내 친구가 온다. 토순이다. 얘들아 다 같이 토순아 한번 불러봐. 토순아. 아, 안녕 안녕 안녕. 얘들아 인사해야지. 안녕. 토순이야. 야 토순아. 아. 아 우리 엄마가 가방 사줬어. 어 가방 빨간 가방이다. 이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아, 뭐가 있어? 잘 봐. 아, 네네. 어, 말랑카우다. 말랑카우. 아, 그래. 말랑카우. 아, 아, 우는 애들은 선생님이 저 뒤쪽으로 데리고 가서 앉혀주세요. 아, 말랑카우 맛있죠? 네. 아, 우리 같이 먹자. 그래, 우리 같이 먹자. 아. 어, 왕꿈풀이. 아, 왕꿈풀이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우리 같이 먹자. 아, 그래. 같이 먹자. 또 뭐가 있어? 어, 아, 과자도 있어. 무슨 과자인데? 쌀로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중에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그런데, 큰일 났어. 왜? 우리 동네에 이상한 친구가 하나 이사 왔어. 누군데? 이름이 까미야. 까미? 까미? 어? 이상한
근데 온몸이 새까매. 목욕을 안 하나 보다. 아니야, 목욕 잘해. 근데도 까매. 그리고 얼굴도 새까매. 아니야, 세수 잘해. 근데 또 까매? 어, 그래, 까매. 그래서 이름이 까미야. 어, 무섭다. 뭘 무서워. 근데 키도 조그맣고 좀 멍청해. 어, 어, 우리 까미가 온다. 까미, 까미다. 도시가 여기 있었구나. 도시가 안녕. 넌 누구야? 도순아 안녕. 여기들은 누구야? 남양 어린이 집이야? 안녕. 안녕. 야, 도시가 우리 같이 놀자. 야, 너하고는 안 놀아. 어, 왜 나하고는 안 놀아? 넌 색감에서 못생겼어. 아니야, 같이 놀자. 너 혼자 놀아. 같이 놀자. 혼자 놀아. 같이 놀자. 혼자 놀아. 도순아, 나도 같이 놀자. 난 엄마도 까맣고 아빠도 까맣고 그래서 나도 까만 거지 마음씨가 나쁜 게 아니야. 우리 같이 놀자. 어? 가방 속에 뭐가 있니? 어? 과자 있어, 쌀로별. 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나 좀 줘. 안 돼. 넌 안 줘. 어, 왜 난 안 줘?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러면 꿀돼지야. 어, 꿀돼지야? 혼자 먹는데 뭐가 꿀돼지야? 혼자만 먹으면 꿀돼지죠. 나 혼자 먹을 거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어, 왕꿈토리. 왕꿈토리 나도 먹고 싶다. 야, 안 돼. 내 거야. 어, 같이 먹자. 싫어. 안 줘. 같이 먹자. 안 줘. 먹자. 안 줘. 그리고 가방 속에 장난감도 있어. 어, 장난감. 어, 어. 어디 있나? 여기 나가. 나도 같이 놀자. 조금만 빌려주면 안 돼? 안 돼? 나도 같이 놀고 싶어. 싫어? 야, 도순아, 나도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안 돼. 같이 놀자. 우리 저쪽까지 놀자. 우리 그래, 저쪽까지 놀자. 재밌나봐. 친구들이 나하고는 안 놀아. 어떡하면 좋아. 내 집에 장난감 많이 있어. 너희들 나하고 놀아줄래? 네가 착하게 친구들을 사랑하면 친구들도 결국 너하고 같이 잘 놀 거야. 정말? 막 때려주면 안 돼? 안 돼. 친구들이 아무리 미워도 때려주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 네가 친구들을 사랑하고 예뻐하고
같이 잘 놀면 친구들이 이제 너의 훌륭한 친구가 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맞았어. 나도 이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놀 거야. 잘 놀 거야. 이렇게 까미는 친구들이 놀아주질 않았지만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이 동네에 정말 나쁜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 이름은 호돌이였어요. 다같이 한번 호돌아 하고 불러보세요. 누가 날 불렀어? 나는 호돌이야. 나는 밥을 많이 먹어. 그리고 과자도 많이 먹어. 그리고 빵도 많이 먹어. 그래서 힘이 세. 배고파. 아유, 배고파. 저희 친구들이 온다. 여기서 봐 있자. 친구들이 가방을 가지고 온다. 가방 속에 먹을 것이 많이 있을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기다려보자. 뭐가? 잘 놀았다, 그지? 아, 잘 놀았다. 근데 말이야, 요새 우리 동네에 이상한 친구가 있어. 누군데? 호돌이라는 친구야. 우리 아까 호돌이? 근데 밥도 엄청 많이 먹고, 과자도 많이 먹고, 사탕도 많이 먹고, 초콜릿도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친구들 거를 다 뺏어 먹는데. 어, 나쁜 친구다. 어, 그런 친구는 욕심쟁이야, 그지? 그래. 꿀떼기야. 어, 그럼 안 되지. 호돌이야. 어, 거기 누가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거 뭐야? 가방이야.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어? 맛있는 거. 어디 한번 보자. 어, 어디. 야, 망고풀이 아니야? 내가 이따 먹을 거야. 내가 지금 먹을 거야. 안 돼, 내 거야. 뭐가 네 거야? 내가 다 뺏어 먹을 거야. 또 뭐가 있어? 말랑카우다. 먹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뭐가 안 돼? 얘들아, 이거 내 거지? 내가 먹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것도 뭐야? 어? 초콜릿 아니야? 초콜릿도 내가 먹을 거야. 안 돼, 안 돼, 내 거야. 뭐가 네 거야?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것도 뭐야? 안 돼, 안 돼. 돈 있잖아. 야, 돈 되게 많다. 내 거야, 내 거야. 내놔, 내 거야. 이 돈으로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 사 먹어야지. 안 돼, 안 돼, 내 거야, 내 거야. 안 되겠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와, 도망을 가겠다고. 아무리 도망을 가려고 해도 소용없어. 잡으러 가자.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얘들아? 얘들아, 어디 가니? 얘들아, 어디 가니? 얘들아, 어디 가니? 얘들아, 어디 가니? 호돌이가 너무 발이 빨라가지고 도시기가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우리 까미가 나타났어요. 까미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기가 넘어져서 피가 났어요. 도시기가 아파, 아파, 아파. 왜 아파? 넘어졌어.
넘어졌어? 막 도망쳐 오다가 넘어졌죠. 왜 도망쳐? 호랑이가 날 잡으려고 그래. 왜 잡으려고 그래? 내 가지고 있는 가방을 뺏으려고 그래. 가방을 왜 뺏으려고 그래? 가방 속에 과자가 있어. 과자를 뺏으려고 그래? 과자를 뺏어 먹으려고 그래. 그럼 호랑이가 나쁜 어린이다. 호랑이 나빠요? 네. 걱정하지 마. 내가 호랑이를 때려줄 거야. 힘내줄 거야. 네가 호랑이 이겨. 그럼 걱정하지 마. 난 태권도 배웠어. 난 그래서 호랑이하고 이길 수 있어. 어, 호랑이다. 야, 야, 이제 토끼가 넘어졌으니까 가지고 있는 가방을 뺏고 돈도 뺏어야지. 너 그러지 마. 어? 야, 너 뭐야? 야, 야, 너 뭐야? 난 까만 토끼 까미야. 까미? 야, yeah. 근데 비켜. 뭐 비켜? 우리 도식이는 내 친구야. 뭐? 도식이가 네 친구야? 도식아, 너 내 친구 맞지? 아, 그래. 아, 너 내 친구야. 그거 봐, 내 친구래잖아. 야, 비켜. 야, 뱀뱀. 야, 야. 어? 날쌔네. 에이! 가! 어? 어 피했네. 에이! 야! 어 피했네. 너 날 잡아봐라. 야! 내가 뭐 너를 못 잡을 것 같아. 야! 잡으러 가자!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이렇게 이 토끼는 호랑이를 약 올리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불 속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까미는 온몸이 새까맣기 때문에 굴 속에서는 호랑이와 싸워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온몸이 까맣기 때문에 온몸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굴 속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깜깜했어요. 거기에는 형광등도 없고 등불도 없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 까미가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호랑이는 굴 속으로 까미를 잡으러 들어갔어요. 자, 과연 까미는 호랑이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야, 어디 갔어? 밑에! 어디 간 거야? 밑에! 위에! 아,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야, 어, 누구야? 어디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야? 이제부터 우리 토끼들 괴롭히지 마. 괴롭힐 거야. 이제부터 우리 토끼들 먹는 거 뺏어 먹지 마. 뺏어 먹을 거야. 뺏어 먹을 거야. 아!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 때려주지 마.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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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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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아이, 아이, 아무데나 막 한참, 아무데나 한참, 야, 야, 아, 아, 아무데나 막 한참. 했는데, 여긴 너무너무 끔찍해. 무서워. 근데 말이야, 여긴 너무 추워. 밖에 나가야 되겠어. 어? 근데 밖으로 나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어? 어? 누가 누구야? 어? 어? 숙녀 아저씨다. 경찰이다.
나는 화성경찰서 김순경이야. 도대체 우리 남양에 사는 우리 어린이들을 자꾸만 때리고 과자를 뺏어먹고 돈도 빼는 호랑이가 있지. 우리 호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아 여기? 알았어요. 없네. 어디 갔지? 위에! 어? 위에? 야! 아! 위에! 아! 아! 야! 어디 갔어? 아? 여기? 아니 도대체 도대체 이 호랑이 녀석이 어디 간 거야? 네가 호돌이야? 예, 왜 그러세요? 네가 우리 화성에 사는 남양 어린이들을 못 살게 구는 호돌이지? 어, 그러세요? 뭐래 그래? 친구들 먹는 거 뺏어 먹고 돈 뺏고 그러면 경찰서에 가야 돼. 경찰서에 내가 왜 가요? 어린이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 경찰서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아, 싫어요, 싫어요. 자. 빨리 화성경찰서로 가자. 아, 나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호랑이가 호랑이가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안 그러겠어요. 정말이야? 네, 이제 친구들 먹는 거 뺏어 먹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친구들 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정말 믿어도 돼? 예. 얘들아, 우리 호랑이 용서해 줄까? 잡아갈까? 일단 경찰서에 가자. 가서 조사해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벌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하면 내 용서해 줄게. 큰일 났다. 이렇게 나쁜 호랑이는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큰일 났네요. 왜 그랬냐면 토끼가 다쳤나봐요. 까만 토끼가, 까미가 호랑이 발톱에 상처가 났나봐요. 아유 큰일 났네요. 우리 까미가 피가 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디 아프나요? 호랑이에 발라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약을 발라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게. 아무도 까미를 병원에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까미야, 일어나.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호랑이한테 가방을 뺏길 뻔했어. 까미야 일어나. 아파. 배다 아파. 피나. 피난다. 안돼. 안되겠다. 우리 혼내주자. 얘들아 너희들도 호흡해줘. 시작. 얘들아 안되겠다. 우리 다같이 까미야 일어나 하고 소리쳐주세요. 시작. 힘이 난다. 박수. 까미야, 아까 내 미안했어. 뭘까? 내가 맛있는 거 너 안 줘서 많이 섭섭했지? 너? 내가 야, 깡꿍투리 넣어줄게. 깡꿍투리다. 너 먹어. 고마워. 와, 맛있겠다. 과자도 너 먹어. 와, 과자다.
맛있겠다. 그리고 말랑가루도 넣어먹어. 와, 말랑가루 뜯는 거야? 고맙다. 같이 먹자. 그리고 장난감도 아까 안 줘서 미안해. 장난감도 너 가지고 놀아. 와, 장난감 나 가지고 놀아도 돼? 와, 감사합니다. 나 그거 마을이 막 나온다. 그래, 이제 우리는 친구야. 정말 우리는 친구야. 그래, 우리는 서로서로 사이좋게 노는 친구야. 친구야. 그래, 우리는 친구야. 그래, 우리는 모두 친구야. 친구. 다 같이 박수. 이리와요. 우리 마미는 그 다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노는 친구가 되었대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사이좋게 노는 친구죠? 네! 그렇죠?